저는 어제 저녁에 이 양문석 씨가 당연히 사퇴할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어쩔 수 없이 양문석 씨를 사퇴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냐? 양문석 씨가 어제 오후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자 아끼기 위해서 딸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 건 맞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뭐죠? 그런데 더 열심히 국회로 가서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에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법을 밝혀낸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양문석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양문석이란 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숫자에 강합니다. 아시죠? 5년 전에 열한뉴스 TV에서 이해찬 대표가 대표로 취임한 직후였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양문석 후보가 출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융을 조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금융을 조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이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 실정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피해를 받게 되자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그 책임을 여러분에게 넘겼습니다. 주택, 정상적인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정말 양문석의 말대로 금융을 조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세요? 네. 그때 대출 못 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선량한 시민들은 정말 그 말대로 했죠? 네. 정말 그 말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네. 그런데 그 양문석 씨가 바로 정상적으로는 대출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시켜서 사업자 대출에 명목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자기 주택 사는 거 대환대출에 썼습니다. 메꾸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우리 같은 선량한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고 하고 모든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면서도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두 번 봐온 일입니까? 그래놓고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어제 저녁에 이 양문석 씨가 당연히 사퇴할 줄 알았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어쩔 수 없이 양문석 씨를 사퇴시킬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냐? 양문석 씨가 어제 오후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자 아끼기 위해서 딸을 내세워서 그렇게 한 건 맞고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대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은 뭐죠? 그런데 더 열심히 국회로 가서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의 개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언론을 바로잡겠다고 합니다. 자신의 불법을 밝혀낸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에 복수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저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이게 노멀이 될 겁니다. 박은정, 조국, 양문석 같은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선량한 시민들인 여러분을 지배하게 놔둘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국가란 무엇입니까? 정치란 무엇입니까? 원시시대 때부터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국가로서, 사회로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구성원들 간의 사적인 복수, 사적인 리치를 막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안전을 지키고 룰을 지키고 잘못된 사람은 오로지 국가만 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조국 대표는 자기 일가가 수두룩하게 늘어지는 그런 국민들이 공분할 만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법원에 의해서 인정됐고 그걸 자기 스스로 죄라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처벌하고 유죄 주고 감옥에 보낸 국가에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그 복수가 정치의 이유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닿지도 않은 복수를, 조국의 복수를 대신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표를 쓰실 겁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스템을 무너뜨릴 겁니까?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후퇴시킬 겁니까? 이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양문석 씨를 보십시오. 자기들이 사기 대출한 건 맞고 그건 미안한데 언론에게 복수하겠다고 합니다. 양문석이 언론에게 복수하는 것을 도와주실 겁니까? 도와주실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자기 죄진 사람이 언론에게 복수하고 검찰에게 복수하고 이렇게 이걸 노멀로 만드실 겁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 사람들이 그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걸 막아야 합니다. 막아야 합니다.